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제안엔 별다른 반응 없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신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이 바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시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연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진복 전무수석을 통해 오늘 신임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양측 모두 초당적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태에서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9월 1일 이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내 여야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라도 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국이 곧바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여당도 내용을 겪으며 대화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상생이나 협치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